저 이제 목회하면서 흔히 보는 그런 영적인 잘못된 성도들의 자세 같은 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. 첫 번째는 이제 삶을 떠난 영성이죠. 어느 어머니가 전화하고 있어서 자기 아들이 멀쩡히 다니던 그 직장을 때려치고 새벽기도 갔다 온 이후로부터 계속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란 예배는 안 빠지고 몇 개월째 이렇게 하니 처음엔 좋았지만 걱정이 된다. 그 아들을 만났습니다. 그래서 그 하루 종일 직장도 안 나와 기도하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꼭 이거 하나 질문하고 싶었다는 거 해봐 그랬더니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이렇게 불안하죠 그러더라고요. 제가 그랬어요. 인간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일도 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삶을 살아야지. 공부 잘했다면서 학기말고사 앞두고 기도만 하면 불안했어 안 했어 불안했다는 거죠. 우리 안에 인간의 영성은 이게 통합적이기 때문에 기도만 한다고 삶을 내팽개치고 내 안의 영성이 이렇게 틀렸다는 신호를 보내게 돼 있어요. 그게 불안이고 옆에서 보기에도 안타까운 모습이죠. 두 번째는 속성 연성이 빨리빨리 영성입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뭔가 그 영적으로 도전받고 싶으면 그 산으로 올라간다는 거죠. 또 6개월짜리 프로그램에 모든 걸 걸고 맞아요. 가지던 직장 같은 거다 때려치고 간다든지 산티아고 길을 간다든지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한국 분들은 빨리빨리 영성이 있는데 영성은 그렇게 빨리빨리 자라는 게 아닙니다. 일생을 통해서 서서히 우리가 형성되는 긴 과정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. 세 번째는 지나친 금욕적 영성입니다. 물론 우리가 금식도 해야 되고 금욕적인 훈련도 해야 돼요. 근데 이게 지나친 분들이 있습니다. 제가 상담한 분 중에도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60일 금식하다 돌아가셨다고 그래요. 왜 그랬냐? 능력 받으려고. 40일째 안 오니까 60일째 하시다가 돌아가셨다. 이런 너무나 금욕적이기 때문에 육체와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영성도 좀 극단적이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. 또 나홀로 영성이죠. 아무의 도움도 안 받고 그냥 특별히 제가 참 안타까운 경우는 이제 암에 걸리셨을 때 그냥 갑자기 뭐 이렇게 신령해지셔갖고 산속에 들어가서 솔잎만 먹으면서 나중에 죽어가시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. 이렇게 의사의 조언, 목회자의 조언 이런 걸 받으면서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어떤 멘토링도 도움도 받지 않은 나홀로 영성 꽤 많이 계십니다. 주변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고요. 또 하나 우리 한국에 만연된 게 배타적인 영성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나 어떤 교단과 신학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성을 다 담는 신학자가 없고 목사가 없고 교단이 없고 신학이 없어요.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나눠준다 복수였거든요. 다 다른 영성이 있습니다.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르지만 이게 오픈 마인드라고 배울 때내 영성이 더 풍요로워지고 깊어지는 거거든요. 근데 아직도 우리 한국에는 교단벽이 너무 강하고 서로서로의 장벽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배타적인 영성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목말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. 뭐그 외에도 많지만은 또 영적인 환원주의라고 그래갖고 어느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. 자기가 이렇게 감기에 걸려서 있으니까 부목사가 오더니 목사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. 그러더니 감기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더라는 거죠. 영적인 성향이 그렇게 좀 치우치는 모든 걸 귀신으로 풀어대는 것들도 한국에 한때 만연됐었습니다.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. 마지막으로 너무 개인의 내면에만 파고 들어갔고 공동체적인 책임 이런 거를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태도 같습니다. 아, 진짜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네요. 디테일하게.